안녕하세요. 전당 바제입니다. 오늘은 또 오랜만에 그 10mm 권총이 들어와서 여러분께 잠깐 소개합니다. 요즘 총을 구하기가 참 힘들거든요. 이것도 2주 전에 진짜 힘들게 구해가지고 어제 택배가 왔어요. 왔는데 어제 팔았어요, 이걸. 그런데 찾아가기 전에 여러분께 소개합니다. 이게 스프링필드고요. XDM, 모델 이름이 XDM이고, 그 다음에 탄창이 15발이 들어가요. 10mm이 15발 들어가요. 이렇게. 상당히 좀, 총이 좀큰 편이에요. 작은 건 아니고, 좀큰 편이고. 그 다음에 가격은 750달러, 택스하면 아마 800달러 조금 될 거예요. 그 정도고. 이게 전장이 어떠냐면은, 전장이 20.8cm예요. 약한뿜 돼요, 이렇게. 그 다음에 총열이 기는 5.25인치예요. 그러니까 좀 길어요. 13.4cm. 그 다음에 무게는 918g으로 조금 묵직해요. 그 다음에 요 10mm 탄 15발 장전하면 1180g. 조금 묵직한 편이에요. 이게 다른 거, 이제 그 스프링필더의 XD 시리즈가 보통 뭐냐면 그 그립 세이프티가 있어요. 이게 좋은 점이 뭐냐면은 안전을 위해서 이거 누르지 않으면 안 나가요. 발사가 안 돼요. 이렇게. 지금 요 카킹이 되어 있거든요. 근데 발사가 안 된다고요. 이런 식으로. 발사가 안 되는데 이거 눌러줘야 돼요. 이거 누르지 않으면 발사가 안 되거든요. 이런 식으로. 요게 장점이에요. 그립 세이프티가 있어요. 그리고 나머지는 뭐 비슷해요. 단지 조금 다른 거는 요 부분이 이렇게 파여 있어요, 이게. 아마 총열을 시키는 건지 무슨 작용이 있는지는 전그 기술적인 건잘 모르겠어요. 그리고 여기도 사이트도 아마 갈아 끼울 수 있게끔 아니면 자기 그 눈에 맞게끔 이렇게 조절할 수 있는 요게 있어요. 오르락 내리락 할수 있고 아마 이것도 옆으로 올리고 내리고 할수 있는 것 같아요. 두 자루를 신청했는데 다른 한 자루는 또 요거보다 조금 못생겼어요. 그거 한꺼번에 참 소개를 해야 되겠구나. 잠깐만요. 네, 가지고 올게요. 또 다른 한정 바로 옆에 있는 거 가져왔습니다. 요거는 같은 XDM이고 10mm이고요. 15발 장전되는데 가격이 조금 더 싸요. 그런데 기능면으로는 이게 조금 더 이것보다 조금 더 다르게 셋업이 되어 있어요. 내가 볼때 여기 이제 그 스코프를 달수 있게끔 되어 있고 아니면 레드 다시라든지 이런 걸달수 있게끔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아마 앞으로 이제 사일런스를 달수 있게끔 이렇게 되어 있어요. 그리고 총열의 길이는 똑같아요. 이렇게 되어 있고 이런 차이가 있어요. 모양 조금 다르고 기능도 조금 다른 것 같고 이렇게 보면은 조준경하고 이런 게 가늠자하고 이런 게다 조금 달라요. 이렇게 약간씩 모델 차이가 조금 있고 요거는 대신에 요거는 또 탄창이 3개가 들어오고요. 요거는 2개밖에 없어요. 탄창 가격은 약한 80달러 차이 나나요? 한 70달러 80은 한 70달러 정도 차이 나네요. 요게 70달러 정도 싸고요. 요게 지금 조금 더 비싼 거예요. 오케이. 자, 또 오랜만에 또탄 비교하겠습니다. 요게 9mm이고 요게 38 슈퍼. 요거 멕시칸들이 참 좋아해요. 왜 그런지는 모르지만은. 그다음 요게 40 스미스 앤 웨슨이에요. 그다음 요게 10mm이에요. 40 스미스 앤 웨슨보다 조금 더 커요. 요게 45 ACP. 이런 식이에요. 9mm, 38 슈퍼, 40 스미스 앤 웨슨, 10mm, 45 ACP. 이런 식이에요. 자, 오늘은 오랜만에 그 스프링필드 총을 샀는데요. 사지를 못해 다른 총은 살 수가 없어요. 그래서 산게 지금 10mm 두 자루가 왔어요. 그것도 제가 주문한 건 아닌데 세일즈맨이 권하더라고요. 이거 필요하냐고. 그래서 그냥 총을 구하기 힘든 상태이기 때문에 보내라 그랬더니 두 자루가 와서 지금 또한 자루 요거는 팔아먹었어요. 팔아먹고 요거는 이제 진열해 둔 상태고. 그래서 여러분께 스프링필드 XDM 10mm 반자동 권총이 있어서 여러분께 소개했습니다. 또 다음에 다른 거 보여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